사람하고 돈 거래한 거 증거로 남겼어? 증거가 있어야 돼? 경찰이 자백 받겠지. 그 사람들이 왜 자백을 해? 잡았다면 그만인데. 그건 언니 말이 맞아요. 유치장에 며칠이나 있어야 돼? 나오려면 합의금을 줘야 할 거예요. 합의금? 얼마나 다친 거야, 그 사기꾼? 모르겠어요. 병원에 누워있다는데. 사기꾼 놈이 엄살 떨고 있는 거 아니야? 병원 갔다니까 진단 나오겠죠. 미쳐. 아니, 사기꾼을 잡았으면 경찰에 넘길 일이지. 아, 뭐 때문에 자기가 패? 지가 무슨 사람 패는 기술 있다고? 아니야. 나도 그 자식 봤으면 가만 안 뒀을 거야. 아주 죽여버렸을 거야, 그냥. 복희, 네가 올라가 보게? 상황 봐서요. 상황 보고 말 게 어딨어? 네가 서울 보내 이 지경 된 거잖아. 너 때문에 생긴 일인가 잽싸게 올라가서 해결해야지. 우리 집 남자들 둘씩이나 생판 객지 서울에서 유치장 가게 만들어 놓고 넌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말이 나오니? 이뻐, 이뻐. 참말로 이쁘지, 분어가. 분어가, 여기 꽃 봐. 이쁘지? 누룩이 누룩이 나빴단 게? 아니란 게 누룩이에서 냄새가 나. 복희야, 이거 봐봐. 태주씨가 누룩 구경시켜준다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. 오빠, 지금 그거 잘 돼가고 있어? 응. 여기.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었잖아. 참 잘 되었어. 이뻐. 오빠, 덕천 약조 술맛 뭐 때문에 좋았는지 알지? 응? 누룩 때문에. 맞아. 아버지도 그러셨어. 이 누룩이 우리 덕천 양조장 술맛을 결정해줬다고. 양조장 이렇게 세우려면 예전 술맛을 되찾아야 되거든. 근데 이 중요한 누룩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순 없을 것 같아. 두 분이 책임지고 누룩을 좀 맡아줄래요? 전 누룩 잘 몰라요.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언니가 잘 알잖아요. 지난번 비준수 문제된 게 누룩이다 단번에 알아맞춘 사람도 오빠였어요. 언니랑 오빠가 누룩방에 와서 누룩이 추운지 더운지 공기가 건조한지 축축한지 그거 책임지고 보살펴 줄래요?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면 되고요. 그렇게 해줄 거죠? 오빠, 고마워요 언니. 제가 더 기뻐요. 아가씨 도울 일이 생겨서. 복희야. 잘 있었어? 안녕하세요. 그래. 준영이가 매일 야단이야. 이모 보고 싶다고. 그랬어 우리 준영이? 응. 이모 왜 안 왔어? 이모가 좀 바빴어. 술 만드는 거 잘 돼가? 네,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서요. 태주도 복희 도와주냐? 네, 태주 오빠가 남다른 미각이랑 후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우리 양조장의 대들보예요. 그래? 들어가세요 원장님. 자네가 말문 터졌다는 소식도 없고 덕천가에 내려진 어두운 장막 다 거쳐졌구나 생각했어.